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소리를 들으니까 기돈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알의 신당을 다 때려 부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미디안이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아,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몰고 이제 오늘 보면 쳐들어왔는데 단순한 그냥 약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보면은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왔어요. 전면전.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고 주변에 아말렉이라든가 다른 동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33절에 나오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다 함께 모여. 그 이스라엘만 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 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도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싸우기 전에 바알 신당부터 때려 부숴라. 거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할 그곳에 바알 신당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내부의 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죠?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숴라. 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큰지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와서 때려 부셨다 그랬죠. 7, 8m 된다 그랬잖아요. 폭이. 높이가 1.3m고 어마어마하게 큰그 바알 제단을 가서 다 때려 부셔버린 거죠. 다 때려 부시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몰고, 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어디다 진을 쳤냐면 요단강을 이미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몇 명이나 온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 사사기를 미리 좀 궁금해서 읽어보신 분은 8장 10절에 가면 몇명 모였는지 나옵니다.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로마 제국이 그 방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비군으로 유지했던 군대가 13만 명밖에 안 됩니다. 15만 명. 직업군인이라서 많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 군사가 쳐들어온 거죠.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릴 정도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면은, 마귀가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때려 부수고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일어나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거든요. 아주 일어나기 전에 초장부터 싹을 죽이자. 그 작전이 뭐냐면 주변 사람 다 연합군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려고 싹을 없애버리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13만 5천 명을 이끌고 마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자, 13만 5천 명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귀가,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자기가 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 뭐, 갖는 걸다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 요새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 여러분, 그,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누구를 동원해? 산헤드린 공회 유대 지도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니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20명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 120명이면은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마귀가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 당시 유대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어떨 때는 막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거짓말하게 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김모세 선교사님 지금 저기 태국 고 항상 그냥 많은 곳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중국, 태국, 티벳 고원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성경편지 읽으면 참 열심히 사역을 한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도 하여튼, 중화장관 이런 거 한번 와서 봤잖아요. 꼭 동남아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럼 생긴 거. 그 얼마나 열정적인지, 하여튼 전도사 할 때부터 그 열정이 막 정말 대단해요. 자기가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도 막 우리한테 시범 보여주고 그러는데, 야, 정말 저렇게 설교하면 애들이 하나도 안 떠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졸업하고 자기 선교 훈련을 하려고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거다 뿌리치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선교 훈련 혼자 한다 그래가지고. 산골 교회를 이제 산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라는 사역을 했어요. 지금 한동안. 이제 그 허름한데 뭐 어떨 때는 무당기 살다가 이사가가지고 다 무너진 무당집 같은 데 들어가서 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선교학을 그랬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당집에서 자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 무당집에서 잠이나 자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귀신 나올까봐 거기서 자고 자기 가족은 여기 서울에 있고 그 전도하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촉박을 하더랍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동네 와가지고 전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아주 좀 겁이 나네. 어쩐데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니까 좀 겁이 나더라는 거죠. 그 사람 옆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더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 가지 걸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은 마귀는 헛개비에 불과하다. 헛개비에. 믿음이 없으면 13만 5천 명이 보이면 못 나가는 거죠.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헛개비입니다. 마귀가 방해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 환경 때문에 안 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열심히 주님의 저는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라는 마음을 확 이렇게 주셨는데 마귀가 이거 방해하려고 뭘 이렇게 환경을 좀 막아놔. 그럼 안 해. 그럼 마귀가 이기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에 34절,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우리 한번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다 여러분에게 임해 있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한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뭐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때로는 왕 다윗왕 같은 사람은 왕에게 임했고 사울 왕도 전쟁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주로 구약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에요. 권능을 주기 위함.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근데 여러분 그 임했다는 말은 직역하면 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옷을. 그럼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으면 옷이 나를 이렇게 다 둘러싸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완전히 감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어요. 직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이 기드온을 감쌌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겁쟁이죠. 겁이 많아가지고, 예?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남들이 어떻게 됐든 말든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에? 숨어가지고 몰래 농사진 거 포도주틀에서 타자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는데 숨어서 살던 사람이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 있는데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면은 일본으로 목 잘려 죽죠, 이제 저들에게. 근데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라, 두루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사신을 보내서 군대를 다 모았어요. 군대를 모이러 공개적인 나팔을 불렀습니다. 예? 곧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완전한 변화죠. 뭐가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죠. 나 인품, 성품도 변화되고 나의 그 영적인 능력과 권능도 변화되어 있는데 기도 생활하지 않고 또 예배 자꾸 잘안 드리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게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방전될 수 있다 그랬죠?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그랬죠. 똑같지는 않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거 딱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게 되고 열정이 불타게 되고 사명감에 불타게 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막 불쌍해지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옷 입었잖아, 옷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기도원이 사람을 탁 모아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성경에 이름 많이 읽죠. 베드로, 예? 그 유명한 얘기가 베드로 아닙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도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아유,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세 번을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저런, 내가 무슨 제자냐. 예수님, 저주를 했다니까, 저주를 하면서 욕을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오순절날 기도다 성령으로 쭉 말해주고, 성령으로 하나님 옷을 입혀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가서 그냥 전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승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 겁쟁이에요, 겁쟁이. 요한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 저주했던 사람이 뭐가 이렇게 변화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변했어요. 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박대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저놈 새끼들 예수님 당장 천둥우레 쳐갖고 다 죽여버립시다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 뭘로 알고 있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관복음서하고 요한 1서를 읽으면 다른 사람 같아요, 이두 사람이. 성령님이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혈질이었다고, 다혈질.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원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그냥 성질이 아들 급해가지고 천둥 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분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 변해요. 예루살렘 그 초대 120명도 겁쟁이들이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문 닫고 들어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예?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들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피박 일어났더니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서 온 유대 땅으로 흩어져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해있지만 구약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간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없어요. 나의 죄성과 이런 것들이 또 살아나면은 그게 성령을 방해해요. 물론 성령은 강압적으로 나를 확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늘 가까이 오면 다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성령 충만한다 그러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기도원처럼 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참 멋있는데 말이죠. 멋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깜짝 놀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사사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야, 이제 이 기도원이 일어나가지고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제 7장에 보면은 나가서 미디안하고 큰 싸움을 하겠구나. 여러분 한번 영화를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영화. 스토리를 모르는 영화를 본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겁쟁이가 능력이 생겨서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으고 딱 거기까지 보면 다음 장면이 뭐가 연상됩니까? 바로.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연상되죠, 이제. 나가서 싸울 것 같아.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언제 군대 모아서 나가서 딱 싸우려고 그러는데 딱 정보를 들으니까 저쪽 몇 명이에요? 예? 13만 5천 명이야. 13만 5천 명을 딱 바라보는 순간 다시 약해졌어요. 다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충만할 때 확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면은 또 약해질 때가 있어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앞에 또 징조로 갑니다. 나 싸워야 되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예? 이 기도원이. 참, 기도원도 야곱만큼이나 우리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한테 징조로 보여달라는데 그 징조가 기도원 이야기에서 정말 유명한 징조의 양털 징조예요. 양털 징조. 하나님. 한 번만 더 징조를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야, 나 같으면 기도원 안 써,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도. 기도원을. 네? 사람 모은 거, 3만 2천 명 모은 그 용기, 그거 하나님 기특하게 보시고, 그래, 그게 뭐냐. 그래서 양털을 가져와가지고, 양털 여기다 놓을 테니까, 밤새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털은 다 젖고, 땅은 안 젖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기적이잖아요. 야, 그 다음날 일어나봤더니 진짜 양털에는 물이 꽉 차가 짜니까 물이 쫙 나. 주변은 비가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예? 아, 이제 그 정도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아, 근데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겁이 났는지, 예? 겁이 났는지 하나, 여기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번엔 도와주지 마세요. 저희도 양심 있으니까, 예? 하나님 놓아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니 또 그러네 이번엔. 이번엔 까꾸로해요 또. 어디에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예? 땅에 아 양털에만 내려. 양털에 내렸지 이제. 그러니까 땅에만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아 이건 더기적이네. 더기적이야. 비가 왔는데 그 이만 양털은 안 좋고 땅 다 젖었는데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아 하나님. 내가 또 막 속이 터졌을 텐데, 막.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질그리심을 아세요.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지 않고, 한 번만 더 징조를 보여주면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이뻐하신 것 같아요, 이뻐. 예? 그래서 또 징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고, 이 주의 일할 때나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에, 오늘 여기서도 중요한 걸 깨달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 말씀만 듣고 나갔어야 돼요. 그 말씀만 듣고.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네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이 이길 것이다. 한 사람. 한 명을 못 이기겠어요? 한 명을 치듯이 이기겠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에게.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 뭘 바라봐요. 예, 앞에 있는 걸 자꾸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보고 장애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경과 장애물과 문제를 바라보면 죽을 때까지 주의 일 못해요 하나도. 왜? 너무 많아요 그 할 일이. 이걸 쳐버리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럼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계속 갖고 와 그런 일을. 왜? 그것만 갖다 놓으면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꼼짝 못하니까. 근데 이겨버리세요 그냥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물론 우리 내 개인의 일도 해야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거기 다 그 얽매여 있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과감히 일어나면은 문제는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인 거예요. 막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먼저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예요. 우선순위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문제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아역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하고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